안녕하세요. 자, 2010년 6월 16일부터 구글 음성 검색 서비스가 한국어로 가능해졌습니다. 뭐 이제는 힘들게 글자를 입력해서 인터넷 검색할 필요 없이 바로 음성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마켓에 뭐 음성 검색이라든지 보이스 서치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검색이 안 되고 있거든요. 근데 뭐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. 뭐 급한 대로요. 뭐 제 블로그나 커뮤니티나 혹은 뭐 카페 혹은 뭐 구글 검색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오스트로 파일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요. 제가 다운로드 받은 이렇게 보이스 서치를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설치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요. 완료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서요. 어플리케이션 목록에서 음성 검색이 여기 있어요. 음성 검색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셔도 되고요. 혹은요,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. 위젯에서요,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검색이라고 있어요. 검색을 추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. 순정 홈 화면에서 모토로이 같은 경우에는 순정 홈 화면에서 검색을 이렇게 위젯을 불러와도 이렇게 옆에 보면 마이크 버튼이 안 보이더라고요. 홈 화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ADW 런처를 사용하고 있고요. 여기서는 여기 위젯에서는 여기 보이스 마이크 모양이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음성 검색을 눌러서 실행시켜 줄 수도 있고요. 혹은요, 여기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바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녀시대 라고 하면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검색을 하겠죠? 예, 이렇게 바로 검색을 했습니다. 또 다른 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? 위치 정보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다 래퍼 맛집 하면 검색을 하고 있고요. 예,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예, 검색을 했습니다. 뭐 또 재밌는 거 하나 해볼까요? 구하라 연락처. 아, 발음이 조금 예, 이상했나봐요. 구하라가 검색이 되네요. 뭐 이 정도 검색이 됩니다. 뭐 이렇게 뭐 지식인이 따로 없죠. 그러면은 또 외래어가 제대로 인식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. 제가 현재 핸드폰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래어를 검색을 해도 한국어 우선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월드컵 하면은 이렇게 외래어도 우선 한국어로 검색이 되고요. 제가 언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언어 및 키보드에서 언어를 이렇게 영어로, 잉글리시로 바꿀 수가 있고요. 제가 한번 여기서 검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드컵. 인식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. 네, 제 발음이 조금 안 좋았나봐요. 아무튼 영어로 검색이 되네요. 좀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. 캔슬을 하고요. 월드컵. 네, 이제 제대로 검색이 됐습니다. 조금 전에는 제 발음이 조금 구렸나봐요. 예, 요렇게 언어를 바꾸면은 영어로 검색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구글 음성 검색 서비스 한국어로 서비스가 가능해졌고요.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자,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, 제 블로그 kucc블로그.net에 들어오셔서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되고요. 트위터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KUCC 블로그를 팔로잉 하시거나 멘션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